그래서 땅을 거르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는데, 여기 옆에 가던 너삼이 큰게 자라고 있어서 굉장히 뿌리가 깊이 들었는데, 너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너삼 뿌리입니다. 밑에는 식도 있고, 땅을 파다 보니까 식도 나오고, 안에가 식이 있습니다. 이 너삼 뿌리를 이렇게 밑에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심어줬습니다. 너삼입니다. 뿌리는 잘라서 내놓고 다시 또 심어줍니다. 뿌리가 약효로 좋은데요. 저희 산에가 이렇게 너삼이 많이 나가지고 뿌리는 일부 잘라놓고 새순이 올라와서 다시 심어줍니다. 좋은 자리 잡아서. 여기 하다 보니까 돼지감자도 캐졌습니다, 이거. 예전에 돼지가 와가지고 다 캐먹은 줄 알았더니 이게 나왔네요. 오, 또 있네요. 그리고 또 이거. 이거는 거시기잖아요. 이것은 또 이름이 있는데 잊어버렸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다 건져요. 줄기를 잡아 당겼더니 이렇게 돼지감자 뽑아져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다시 심어 놓고, 이렇게 좀 굵은 거는 이제 말려서 차로도 끓여 먹고, 이제 또 사라다도 해 먹고, 요리를 해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려고요. 돼지감자 이렇게 잘 자란 거는 다시 심으면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일단은 캐가지고 다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줄을 맞춰서 이렇게 나오죠. 좀 굵은 걸 빼놓고 잘 자른 건 다시 심고. 이거는 뭔 나무인지 잘라서. 여기서도 나오네. 이거 잘라내버려야 돼. 뿌리 건지니까. 굵은 게 들었네요. 이렇게. 조그만 건 다시 심어놓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쪽에는 그래도 땅이 좋은 곳이라 그런가 고급 돼지감자가 고구마라 그럴 뻔했네. 땅이 이렇게 좋아서 그런지 돼지감자가 밑이 잘 들었네요. 이렇게 한쪽으로 캐놨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 돼지감자 나죠? 한번 심어놓으면 그 자리에서 안 없어집니다. 애지간하면 조그마 이런 거라도 뿌리 하나만 있어도 번식이 그렇게 잘 됩니다. 돼지감자는. 심어놓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심어놓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나오죠. 돼지감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거 다시 심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조그만 거는 다시 심어놔야 돼. 지금 크라고 이렇게
큰 게 나. 마사 같은 이런 땅에서 잘 돼요. 돼지 감자가 이 땅이 부실부실해요. 이렇게 이렇게 땅이 흙이 잘 파지고 물 빠지면 좋고 굉장히 그래요. 강원도 땅이 마사가 많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돼지 감자가 이렇게 알이 굵게 들었습니다. 이런 건 잘 자라니까 그냥 심어 놓고. 이렇게 손으로 패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땅이 부실부실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심어 놓고 이렇게 나오죠. 그냥 손으로 캐도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잘 캐져요. 부실부실하니. 이런 식으로. 상처도 나고, 날, 이런 식으로. 올해는 이 정도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이제, 많이, 이제, 돼지 감자가 크었어요. 이렇게 잘 자란 게 많으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쪽단지 돼지 감자. 되게 못생겼죠? 근데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삭아삭하니.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것은 다시 묻어 놓고, 이렇게. 뭔가 막 랜드리에서 많이 캤죠. 나오죠. 이렇게 필요 없는 풀은 이렇게 다 맺어가면서 이걸 두드베키 합니다. 좀 씨가 떨어져갖고 싸한 데가 이렇게 나 있어요. 이런 건 이제 풀은 뽑아서 밭도 매가면서 이렇게 캐면서 이거는 얼동이 되는 거라 이렇게 넣어놔도 땅속에다 이렇게 괜찮습니다. 얼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라 내년에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놔두면은 굉장히 캐기 재밌어요. 이런 거 조금씩 이렇게 길러 먹으면 이제 이렇게 캐먹는 재미가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자란 거 다시 묻어주고 이렇게 돼지가 조금 던지는가? 이런 거 이대로 그냥 묻어줍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돼지 감자를 캐봤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를 오늘 했는데요. 돼지 감자 캐는 걸로 오늘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